그 특히 또 20, 30대는 가치지향의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난방큰돌고래 뭐 이런 보호를 하기 위한 플로깅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후원을 해주시고 그런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 게 있듯이 또 저희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환경정책, 도시조성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가치를 20, 30대가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 가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쭉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셔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을 것 많아요. 같습니다. 남은 또 임기가 있으시니까 어떤 계획 좀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그 단순 국민 관광지에서 이제는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가 부동산 값이 수도권, 이게 서울 다음이에요. 그만큼 많이 지금 높아져 있는데, 근데 낮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소득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또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저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들을 육성시키고 유치하는 일에 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을 어떻게 하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아까 제가 이제 2035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제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제주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많이 발굴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제주로 진출하게 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저희들은 우주 스타트업 기업도 제주에 지금 둥지를 틀고 있거든요. 민간 위성 사업을 하는 소형 발사체 사업을 하는 지상구 운영 서비스라는 이런 다양한 우주 기업들이 제주를 기반으로 좀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산업의 메카로 제주가 좀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제주로 오십시오. 이게 실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사이드 스토리 이제 시청자분들께 도지사님이 직접 제주도에 많이들 놀러 오시라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주도가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제주를 국민관광지로 사랑해 주셨듯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제주로 거듭 성장할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제주는 그 어느 시기에 제주보다 더 아름답고 깊은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파란 하늘 그리고 파란 바다를 생각하시면서 일상에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야 이번에 이제 가을 맞아서 여행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 하나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만 정말 우리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섬, 우리 제주도의 소중함을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사이드 스토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변함없이 다음 주 일요일 밤 8시 4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